안녕하세요. 강민건담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제품은 사이보그 V.7K 게이밍 키보드로서 다른 키보드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다섯 가지의 LED 조명과 위치에 따라서 조명을 내가 설정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조명과 또한 양쪽 측면에 있는 사이보그 키, 핫키를 이용해서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위쪽은 볼륨 조절이 있으며 음악 재생, 그리고 조명을 바꿀 수 있는 버튼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먼저 이 키보드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조명을 끄고 켤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또한 볼륨 조절이 가능한 버튼이 있는데요. 먼저 음악을 플레이해 볼게요. 이렇게 음악을 누르고 있으면은 버튼이 이렇게 볼륨 조절이 내려가면서 음악 볼륨도 같이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잠시 음소거할 수 있는 버튼, 재생, 그리고 다음 곡, 이전 곡, 다음 곡, 이런 버튼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키보드의 조명을 다양하게 나만의 색상으로 바꿀 수 있는 버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쪽 측면에 있는 색상을 커스터마이징,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또한 이 위에 버튼 같은 경우에는 WASD 버튼은 조명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며 숫자 키 패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조명을 바꾸실 때는 이 위에 보시면은 세 가지 삼각 모양의 동그라미를 누르셔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위쪽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LED 조명의 불빛을 좀더 높이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키보드의 중간에 있는 사이보그 이미지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밑에 있는 윈도우 키를 잠금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키가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내가 설정해 놓은 커스터마이징 키보드를 쓰느냐 아니면 그냥 기본 바탕으로 되어 있는 키보드를 쓰느냐 그런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지금 LED 조명을 나만의 색상, 즉 나만의 색상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살색이라고 해야 되나? 살색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키를 지금 다양한 불빛을 이용해서 각각 버튼마다 다른 불빛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기본 바탕, 즉 윈도우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의 키보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또한 위에 있는
LED 조명을 바꿀 수 있으며, 이때 나는 게임을 해야 되겠다 하시고 싶고, 또한 핫키를 이용해서 게임을 즐기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 중간에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화려한 색상에, 아무래도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비싼 면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나만의 LED 조명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과, 근데 12개의 매크로키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런 키들이 있으므로, 아무래도 다른 게이밍 키보드에서 만날 수 없는 매력을 사이보그 9.7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강민건담이었습니다.